성호급이 돼야 매력을 인정받는 물고기. 오늘은 죽은 아몬드, 다이아몬드 테트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족관에는 대부분 입고 직후에 작은 다이아몬드 개체가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전혀 연상되지 않는 발색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왜 다이아몬드인지 뒤에서 설명합니다. 다이아몬드 테트라는 놀랍게도 몽크오샤 속입니다. 정확히는 몽크오샤 PTL인데요. 대부분의 몽크오샤와 마찬가지로 몽크오샤 속은 학명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고가 높기 때문에 히페 소브리콘 속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만, 그건 학자들이 결정해주겠죠. 다이아몬드 테트라는 남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호수와 그 주변에 서식하는 고유종입니다. 발렌시아 호수는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 파괴, 즉 농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최근 100년 사이에 다이아몬드 테트라 등의 고유종을 포함해 60% 정도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다이아몬드 테트라는 현재 야생 개체 유통은 거의 전무하며 유럽과 동남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가 국내 및 전 세계 관상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몽크오샤 속이라고 해서 포스테, 포페이처럼 수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수 고유종이기 때문에 유속이 거의 없거나 잔잔한 곳을 선호합니다. 즉, 유속이 빠른 곳에 사는 일부 몽크오샤처럼 군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니까 군영의 기대는 크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성어급이 된 다이아몬드의 존재감은 또 그대로 맛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마리 가량 사육하면 이 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컷 개체들은 등과 전체적인 지느러미가 길어지는데 서로 서열 싸움 시 꽤나 볼만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름값은 성어급이 되어갈수록 드러납니다. 물론 개체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수컷들의 몸통에 다이아몬드 큐빅이 불규칙하게 생겨나기 때문이죠. 암컷은 크게 역변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거나 불편할 때 약간의 핀 니퍼 성질이 있긴 하나 동종의 마리수를 충분히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도 쉽게 되나 부모 개체가 알이나 치어를 먹기 때문에 충분히 부화하고 숨을 공간이 있는 수조 컨셉이어야 합니다. 비오톱 및 수초 수조 모두에서 잘 어울리는데 각각의 컨셉에 따라 다른 종으로 보일 만큼 완전히 매력이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의 어항에 시도해볼 만합니다. 거의 모든 열대어와 합사가 가능합니다. 라스보라, 테트라, 플래티, 부피다니오, 코리도라스 및 소형 시클리드 등과의 조합이 좋습니다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종, 대형 시클리드와는 합사가 안됩니다. 선호하는 수온은 24에서 28도 내외이고 pH는 약산성 5.5에서 중성 7.0이 알맞습니다. 대부분의 테트라와 마찬가지로 약산성 수질에서 발색과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먹이의 질에 따라서도 성어급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먹이를 골고루 잘 먹이면서 사육하도록 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다이아몬드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